안녕하세요. 안성 오리다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입 상품이 들어와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는 심청이에요. 심청이.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라인도 진하고 정말 예쁘네요. 사이즈는 한 8cm? 이쪽 저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끝에서 끝을 재보니까 20cm도 되던데 한 18c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30만원이에요. 사이즈도 좋고 정말 이뻐요. 이제 여기쯤에 입자 하나가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수입은 대부분 이렇게 닫혀 있어요. 수입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번 상품이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온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청이 30만 원. 정말 궁금하고 품어보고 싶었던 아이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게 됐네요. 이 아이는 심청이 25만 원. 약간 라인도 조금 더, 라인이 좀 연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라인도 있고, 심청이 사이즈는 한 12cm에서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25만 원. 저에게도 심청이를 소개시켜 드릴 날이 왔네요. 너무 예뻐서, 너무 궁금하고 너무 예뻐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쁜 아이들은 키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뿌리만 내릴 수 있도록 마디게 키워주셔야 이 봉우리가 훨씬 이쁘면서 안 풀려요. 원 자체가 이렇게 봉우리가 져 있지만 또 너무 약하게 키우고 물 많이 주고 따뜻하게 키우고 하면 좀 이렇게 뭐랄까? 이 입장이 조금 더 하나씩이라도 더 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심청이라 정말 오므라져 있어요. 정말 오므라져 있고 말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저도 드디어 심청이를 봤답니다. 여러분들도 형편 되시는 분들은 한번 품어보세요. 자, 이 아이는 마리아 철아예요. 그 전에 제가 마리아 그때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 아이들 역시도 이렇게 철아로 품고 있는 것이 조금 있긴 하던데 이렇게 커가면서 철아로 엮인 것 같아요. 이 품종 자체가 철아로 엮여가는 것 같아요. 마리아 철아 사이즈는 한 25cm 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30cm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마리아 차라. 정말 이렇게 화면상보다 실제로 보면 더 이쁘네요. 근육질이 뭐 초보들이 보면 금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불끈 솟아있네요. 마리아 차라 1번 6만 원. 자, 이 앞번 회차에서 제가 블랙킹 들여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 10개 정도 되고 다 안판이 되었고, 다시 재입고를 했어요. 블랙킹 사이즈는 5cm 이상인 것 같아요. 사이즈는 사이즈 좋고 색상 좋고 좋아요. 블랙킹 2번 5,000원. 이렇게 진한 아이들은 너무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뿌리 내리면서 마디게 키워주세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키우다 보니까 이 진한 이 라인이 약간 옅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디게 키우면 이 라인이 안 없어지면서 클 수가 있으니까 너무 물 많이 주시지 말고 마디게 이쁘게 키우세요. 천천히 키우세요. 이 색상 이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요. 보세요.
정말 예쁘죠? 2번 블랙킹 5,000원입니다. 3번. 항상 제가 이 환엽 봉황 마리아를 항상 입고를 시키죠? 이번에도 40개를 입고를 시켰어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이뻐. 너무 이쁘고 나는 이 아이한테 빠진 것 같아요. 이 입장 하나가 모양이 각각 조금씩 달리기는 해도 이 입장 하나가 한 7cm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더 안 된 것도 있지만 정말 예뻐요. 사이즈도 좋고 이번에 차에 사이즈도 좋고 손톱 끝도 약간씩은 있지만 아주 미세하게 그렇게 있어서 뭐랄까 우리들이 키우면서 바람 맞으면 손톱 끝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정도예요. 상한 것이 없이 사이즈 좋고 색상 좋고 안 다치고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눈에 미흡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큰 아이들이 나라에서 나라를 건너왔잖아요. 조금 제 눈에는 이 정도면 상품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미흡하다 하시면 이해를 해주셔요. 이 아이 사이즈도 한 18cm 전후일 것 같아요. 사이즈 좋아요. 예쁘고. 환엽 봉황 마리아 3번 6만원이에요. 4번. 제가 올 초에 입고를 시켰을 것 같아요. 올 초에, 아, 작년 초죠. 작년 초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야무지냐 하면, 색상도 진하고, 그, 이렇게 보면, 야무져 보이는 느낌이 딱 들어요. 강하면서.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사이즈도 10cm 전후일 것 같아요. 사이즈 좋고, 색상 좋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들은 전부 맏이게 키우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쁜 색상들이 물 먹고 키우다 보면 연해지면 조금 아쉽잖아요. 이게 맏이게 키우시면 이 색상 이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커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맏이게 예쁘게 키우셔요. 이 아이는 홍단 만원 4번이에요. 정말 사이즈도 좋고 가격 대비 좋아요. 이 아이는 SP로 들어왔어요. 대부분 SP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아이 품종 자체가 철어로 엮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철어 아닌 쌩얼인 경우에는 12cm도 넘을 것 같아요. 이제 작은 것도 섞여 있죠. 철아도 10cm는 넘어요. 10cm가 안 되는 것도 간혹 있겠지만, 근데 철아는 이렇게 확실하게 엮인 철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쌩얼이 철아로 엮여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크면서 전부 철아화 될 것 같아요. 마제스타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SP예요. 근데 철아 엮인 것을 이렇게 철아 자체를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여러분들이 보고 그 느낌이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고 정말 예쁘죠. 근데 이렇게 이쁘게 엮인 철아는 요 몇백 개 가운데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철아 달라가면 제가 철아 드리고 쌩얼 달라가면 쌩얼을 드릴게요. SP 만원 5번이에요. 지방시 이전 해차에서 지방시 들어와서 얼마 안 나와서 조금 남았었어요. 한 20개 정도 남았었나? 그래서 제가 다시 입고를 했습니다. 지방시 3만원 6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전 해차에 들어온 거예요. 이전 해차에 아까 1번에 철아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 자세히 들다 보면 철야로 엮여 있는 게 그 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 물건 자체가 철야로 엮여가는 아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도 처음에 들어온 거는 다 팔고 2차 입고를 시켰었어요. 이 전 회차에서 2차 입고 시킨 것 중에서 조금 남아 있어요. 요렇게 자구를 물고 있는 애도 있고. 근데 이 아이는 손톱 끝이 좀 많이 닫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실 분만 이거는 품어 가세요. 마리아 대품 7번 45,000원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다육이었습니다.